네, 석세스 주간 마지막 팀장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분당 탑의 에이돌의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신기해.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야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모든 미팅과 강의 시작은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예, 사운 올려주시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이루며 이루며 생각을 생각을 개화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회복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섰다. 섬긴다. 앉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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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팀장 미팅에도 통역으로 소개해 주실 우리 사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다니엘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맨날 한해 동안 정말 봉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시간으로 오늘은 중국 관련 어떤 질문 Q&A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분당 탑을 우리 모델 스폰서인 우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당탑의 선장, 예, 위풍당당 노정구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단장님 음소거, 예. Hello, hello.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자하오. 오늘 중국이 많이 오셨네. 예. 아빠 까발, 인도네시아. 아이고, 아직 새벽. 인도네시아는 아침 잠도, 눈도 안 떠진 시간이네요. 타일랜드, 사디카. 예. 몽골. 샌베차노, 예. 그동안 한달 동안 잘들 계셨어요? 이 시간은, 그동안에 이제 올해 마지막, 팀장 이상, 리더십을 고양하는 그런 마지막 시스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할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을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 애터미 차이나 궁금한 것 알려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전체 시장의 앞으로 매출에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약40%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죠. 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중국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 해서 이제 많은 리더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중국은 한국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소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직소가 아니고 경소상이기 때문에 중국은 약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총장님들께 연락해서 총장님들이 각 라인에서 궁금한 거 알려줌 이렇게 질문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장인환 총장님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좋은 조언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인환 총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에서 경소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한국 회원이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에 있는 분들이 더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3번에서 4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혜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먼저 각 산하 총장님 산하로 질문 들어온 내용 정리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상현 총장님 쪽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중국 사업을 할때그 사업의 설명의 방법과 그 다음에 주의 사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되고 의문 가는 부분이 보상 플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애터미가 어떤 회사입니까라고 하면 그 회사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정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회원제의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 플러스 경소상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한다면 회원제의 自建 电商 平台加 经销商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에 그냥 항상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중국에서의 어떠한 성격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애터미에 대한 회사 설명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참 주의할 부분이 많죠. 어떤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첫 번째가 이제 애터미가 중국하고 다른 한국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한국에서는 뭐 1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우리가 뭐 수당을 받을 때 30만 포인트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0두 개를 빼야 돼요. 3천 포인트입니다. 3천 포인트. 그래서 수입을 받는 구조가 내가 3천 포인트 그리고 A 시장, B 시장에 3천 포인트가 누적이 됐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다르고요. 그다음 꼭 얘기를 할때 우리는 라인으로 얘기를 하죠. A 라인, 우리는 좌라인, 우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좌우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계속 써야 하는 부분 뭐냐면 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를 아예 시장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A 시장, B 시장, 그리고 나의 A 시장의 파트너, B 시장의 파트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한국에서는 라인을 쭉 길게 이렇게 그려서 동그라미를 그 라인 위에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층층에 이렇게 중국에서는 3단계 이상만 되면 이것을 다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그 느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라인을 그려버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그림 자체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지 않고요. 그냥 그 라인, 그 동그라미 그린 것만 보고요. 그냥, 다단계네, 똑같네? 하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되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중국의 보상 플랜은 그냥 한국의 보상 플랜하고 똑같은데 그 명칭이 다르다. 뭐 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말하면 서비스한 비용을 이제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점수가 중국에서는 시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점. 5점이면 중국은 5시간. 1시간당 수입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엔가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엔가가 자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시간에 345원의 수입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라인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나로부터 그냥
좌측에, 우측에 여러 가지 각 나라의 그 국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근데 이것도 표현이 전 세계 한개 코드, 한 가지 코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입비 없고 요지비 없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한 시장이라고 해요. 무한 단계를 무한 단계라고 하지 않고 무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한 누적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한개 번호, 전 세계 한개 번호로 내가 전 세계를 연결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이제 직급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그 라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라인을 그리지 말고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정도만 그려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2만 5천 PB죠. 한국에는 250만 PB지만 중국에는 2만 5천 PB입니다. 2만 5천 PB로 직급이 달성이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쓰지 말아야 할 언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매칭이죠. 3천, 3천에서 매칭이 됐어.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면 펑뚜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펑뚜이가 아니고 달성이 됐다. 다정이라고 쓰는 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세일즈 마스터도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뭔가 달성된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중국말에서는 카오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중국말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우리의 리더님들께서 얘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한국말로 했을 때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통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부분이라면 중국에서 여행 가는 것을 어디 어디 여행 간다고 하는 것보다 그 해외 연수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 이것을 잘 알면은 이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시죠. 차량 구매 보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지 研讨会.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여행 자체를, 네. 회의를 참석하러 간다. 예,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보너스라고 예, 표현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로얄 마스터 정도 이제 가시면 매달 200만 원에 우리 한국에서 카드 이제 그쓸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장 활동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 예,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 그리고 계보도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금기예요. 계보도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만 쓰는 거지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도 질문이 나오실 거잖아요. 회원 가입할 때는 현재로서 초반에 시작했을 때꼭 스폰서와 회원 가입할 때꼭 상의를 하시고 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스폰서님이 정확한 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번호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C코드로 시작하는 중국 현지의 회원번호. C로 항상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C가 들어가 있으면 중국 회원번호다. 그러면 이거하고 상응되는 한국의 번호가 있겠죠. 그 계보도에 있는 번호, 그거는 글로벌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인 번호를 글로벌 번호라고 글로벌 번호로 써도 되고요. 글로벌 번호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한국에 있는 계보도의 명칭이 그냥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꼭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 중국의 C코드로 시작한 거 써도 똑같이 확인 누르면 똑같이 나온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번호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회원 가입할 때는 저희들도 이미 습관이 된게 뭐냐면, 중국 회원 가입할 때그 파트너 사장님이 한국의 스폰서님하고 통화를 딱 해요. 그래서, 아, 그 후원인 번호를 불러주세요. 예. 네. 후원인 번호를 불러주세요 하면 그 후원인 번호를 불러주면 그거를 즉석에서 빨리 가입을 하시고, 예. 그 다음 또 연결돼서 가입을 해야 된다.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예보도는 공개하시면 안 된다. 절대 금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해주세요. 아니, 장인환 총장님. 네. 회원가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봐. 그러니까 중국 코드는 C코드로 가고, 중국 코드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또 회원가입할 때 개보도가 안 나오잖아, 중국 코드에서는. 안 네. 나오잖아요. 그럼 글로벌 코드로 들어가서 한국 코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코드가 두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중국은? 네, 맞습니다. 그걸 명확해주고, 코드가 두개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글로벌 회원 가입할 때는 글로벌 코드로 들어가서 밑으로 가입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국 사업일지라도 중국에서 밑으로 회원 가입할 때 개보도가 안 나오니까 글로벌 코드로 들어가서 밑에 개보도를 찾아서 회원 가입시켜야겠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코드로 시작한 중국 코드, 한국에 있는 개보도에 있는 그 글로벌 코드, 그것을 입력을 했을 때 사람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사용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내 얘기는 중국 C코드로 들어가면 개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누구 밑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개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가입할지 모르잖아. 어디다 가입할지. 네. 그러면 글로벌 코드는 다르단 이야기죠, 전혀. 아니에요. 글로벌 코드를 줘도 가입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 C코드로 내가 이제 중국의 사업을 진행해.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중국에 현지에 네. 가입하다가, 이제 밑으로 회원가입하고 싶은데 개보도가 안 나오니까 네. 다시 노가웃해서 글로벌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 꼭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중국 회원을 가입을 해보니까요. 회원 가입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항상 계보도를 항상 그려요. 가상으로. 사업자들은. 그래서 본인의 계보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 스폰서한테 통화를 해서 반드시 후원인을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을 가입을 시키면 한국에 뭐1667뭐 이런 식으로 회원번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C1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야 중국에 그 C 번호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C 번호와 한국의 번호가 동시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노종훈 단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할때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로그인을 하지 않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코인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누구 밑으로 가입을 해야 돼, 지금. 지금 네. 당장. 근데 네. 제일 밑에 그 사람 누군가가 회원 아이디를 알아야지 그 밑으로 쓸거 아니야. 네. 중국에서는 근데 개보도가 안 나오잖아.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랬을 때 스폰서님하고 연락을 해서 한국에 글로벌 번호를 줘도 그거를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얘기예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한국의 스폰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해야 돼? 아니, 근데 꼭 본인들도 계보도를 항상 그린다니까요. 엑셀로 해갖고 저희 그 파트너들도 다 작업을 항상 해놔요. 하이 본인들이 회원은. 그걸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네. 항상 해놓죠. 와. 근데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오케이, 한 뭔 말인지 가지가 알았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회원만 그냥 쭉 가입시키면 그나마도 그분들이 잘알 텐데, 어떤 때는 또그 밑으로 한국 회원이 들어가요. 그럼 그 우리 파트너, 우리 중국에 있는 파트너 사람들이 모르시면 또 가입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꼭 연락을 하시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강남단 사장님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또 한국에 있는 조순족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순조롭게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가입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가입이 붐이라도 많아졌을 때 한국에 있는 스폰서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소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네. 아니면 한국의 스폰서가 거의 파트너한테 전화해서 니들한테 해서 누구누구 밑으로 제일 밑에 끝자리가 지금 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의 파트너 내가 이다 가입했다. 이 끝자리가 이거니까 네가 지금 그걸 알고 다음에 가입했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고가 안 생기려면은 그게 제일 번거로운 부분인데 또꼭 그렇게 진행하셔야 번거롭지만은 됩니다. 네. 돈 된다면 뭘 못해? 해야지. 그렇죠. 네,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1번에 대한 답변은 중국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회원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APP라고 항상 명칭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APP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tomy Personal Platform. 예, 그래서 Atomy는 APP다. 예,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조수길 총장님 쪽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이제 한국 리더들이 많이 참석을 할 텐데요. 한국의 리더와 사업자들이 현지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을 때 좌석 확보 방법을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또한 중국 법인의 공지사항을 지금 한국의 사업자들이 알려면 어떻게 접속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애터미 중국에서 이제 저기 회의 참석을 할때 석세스나 원데이, 특히 이제 석세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이 회원번호, 성명, 그리고 어느 국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신분증 종류, 그리고 신분증 번호, 연락처, 그리고 통역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셔가지고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리더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5장이고, 글로벌 리더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10장입니다. 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면태, 메인 회의장으로 이제, 신청을 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지역이 한 8개에서 9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으로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의 지사장님하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사장님들의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챗. 아이디가 나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신청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10장이든 20장이든 웬만한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신청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지사장님들하고 얘기하면 거의 다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 해외 좌석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거기로 직접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기 스스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의 공식 또 APP라기보다 이제 공식 小程序가 있습니다. 위챗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로 신청을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 본인이 들어가서 무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QR 코드가 나옵니다. 그 QR 코드를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면 중국 현지에 파트너 사장님들 스스로 하는 걸 가르쳐 드리려면 이 위챗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가 같이 한꺼번에 많은 티켓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각 지사장님들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법. 그리고 연패로는 이런 엑셀 파일에 정확히 기재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좀 간추릴게요.
이제 한국에서 리더들이 리더스 클럽은 5장, 로얄 클럽 10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한국의 스폰서들. 한국의 스폰서들 있죠? 리더스 하면은 거기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팀장들도 할 거고 국장들도 할 거고 회원들도 같이 가겠잖아요. 앞으로 이제 연태 석세스든 어디 제일 석세스 할때 그럼 한국의 스폰서는 한국에서 동행하는 사람 신청하면 되고 또 로얄도 마찬가지예요. 로얄이 가면은 한국에서 동행하는 이제 국장들이라든가 같이 동행하는 한국에 가는 사람을 신청하고 중국에서는 한 사람당 2명씩 추천할 수 있으니까 본인 포함해서 3명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현지에 있는 직접 현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 중국에 있는 분까지 한국에 신청이 그렇게 되면 습관이 잘못돼서 안 되니까 반드시 중국에 현지에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리더들은 한국의 파트너들 다 같이 동의했을 때 연관된 중국에 후원하기 위해서 동의했을 때 그걸 신청하면 된다. 대신 그 한국의 리더들이 신청하는 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에 장인환 총장님. 신청하는 사이트요? 예. 한국에서 신청하는 사이트는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 복잡한 거 말고 쉬운 거 없어?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메일만 가능해? 예. 그리고 지방은, 다른 지사는, 네. 직접 위챗으로 지사장님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 방법. 그거는 예, 그 리더스 우리 그 쉰, 그러니까 그 카톡 안에, 위챗 안에, 위챗 공지 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리더스 이체제 이제 리더들 로얄들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걸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 알려주시고 총장님들은 각 산하에 리더스 클럽 글로 초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세세 이야기해줘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영업직조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직조를 내는데 주소 관련 또는 영업 범위에 있어서 지역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알려주시고 경소상을 인증받는 과정까지 부탁합니다. 예, 영업직조와 경소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장 총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단단 팀장님 말씀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먼저 영업직조와 경소사항에 연관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경소사항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소사항이라는 이 명칭은, 우리 애터미에서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업직조는 한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이제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중국은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업직조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정부에 가서 그걸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중국의 대련탑센터의 강단단 잠깐만, 사장님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영업직조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데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경영 범위 안에, 경영 범위 안에 서비스와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신청이 다 내려옵니다. 그럼 만약에 없다, 그러면 경영 범위 안에 그것을, 세무서에 가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업종 추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한국식으로요. 맞습니다. 업종 추가.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好，我们邀请张丹丹，高级营销经理。麦可以打开了，麦打开，麦打开了吗？哦，你是用哪一个？你是指用这个是吗？그 강단단 사장님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임병주 팀장님.
오케이. 打开了，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네. 네, 달랜 센터장입니다. 강단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我叫江丹丹。네, 안녕하세요. 강단나입니다. 네. 네, 한국말 잘 못해서 이거 중국말로 얘기할게요. 예. 네. 大家好, 张总，我现在需要可以讲了，中国的这个营业执照方面的这个地址，对吧对，？OK，好，那我要给大家讲一下，在中国的话，因为是经销商的模式，所以的话，我们在国内成为经销商的话，一定要申请营业执照。这个营业执照包括两部分，要么是有限责任公司，要么是个体营业执照。对，중국에서 영업 직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개인 사업자, 그냥 개인 사업자. 두 번째는 중국인 말로 유한 책임 공사, 그러니까 유한 책임 회사라는 이두 가지 명칭이 필요합니다. 법인, 한국으로 법인, 말하면. 법인,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那首先呢，我要说有限责任公司。那有限责任公司的话，是本身就有公司，所以的话，如果它的经营范围里边包含了咨询服务项目的话，我们可以直接的申请经销商。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 범위 안에 이미 서비스와 자문이라는 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那如果是现有的有限责任公司，如果有的话，我们在申请经销商的时候会有所麻烦，因为我们需要和有一个银行账户和我们营业执照在银行当中需要有一个连接，所以的话不建议在国内因为做爱多美的事业者去做有限责任公司，一般在国内的话需要做个体工商户，对。하지만 법인이라는 이런 자격으로 애터미의 경소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그 법인이랑 법인의 그 통장이랑 연은행에서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자가 아닌 예. 법인하고 법인의 통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네네，那一般在国内的话，需要做个体营业执照。个体营业执照的话，最主要的就是两种方式。一种的话，如果自己有自家的房子的话，可以做个体营业执照；另一种方式，如果没有房子的话，可以是以租赁合同的形式做这个营业执照。그러면 애터미의 경서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경서장 신청을 영업집도를 신청을 했을 때두 가지입니다. 아까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주소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내 집이 있어서 내 집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없는 상황에 그냥 임대 계약서만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好，那现在的话，我就给大家来共享一下屏幕，来看一下，如果个体营业执照，如果自家的有房产证或者是租赁合同的形式，我给大家具体的以共享그러면 来分享。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张总，这个能看见吗？还看不见。哦，是吗？안 돼요? 不出来，哎，出来了，이거요? 可以了。맞아요? 在微信，现在是微信。微信的形式，OK。잠깐만요. 现在能看见吗？我给放大。你放大一下，对，好了，可以了。对呀。可以了，再放大一下啊，好嘞，可以了。那这个的话就是中国的这个营业执照哈，大家看一下哈。这个是房产证吧？对，房产证。이것이 자신의 그 집을 갖고 있을 때에 집 뭐라고 해야 돼? 집 중국엔 집조라고 하는데 한국은 뭐라고 하죠?
방발. 내가 집을 갖고 있다는 对，증명이에요. 예? 对那个，这个能看见哈。那接下来的话，这个刚才展示的是什么呀？我们的这个自己家房本可以做这个营业执照。这个的话，如果有这个的话，申请就很容易了。第二种情况，如果自己没有营业执照的话，我们以住房合同的形式的话，这个是住房合同，我们需要签写这个什么呀？和租赁和这个什么呀，房东签署这样的一个租房合同。那最主要的是，这个租房合同上面一定要有对方房产证上面的具体的，它是哪一个单元楼，具体的位置哪层，这个位置单元叫单元号房产的单元号一定要写清楚。张总，您翻译。我先翻译一下前面那个哈，对。방금 전에 지나갔던 그 내용들은 이제 한국의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나요? 등기부등본에 제출을 해서 영업집주를 내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等一下, 这个 太快了, 之前的 那个, 그 전에 이제 지금 这个 之前的, 지금 보여드리는 거, 不是, 租赁的. 오케이. 네, 요거 전까지가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임대 계약서예요. 임대 계약서. 이쪽 이 이딩 아시 什么? 一定要写上对方就是租房，给我们租房的对方，一定要写清他的房子的单元号、地址和单元号。그 상대방 이제 임차 임대 이걸 잘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그제어 집을 임대를 해주는 집주인의 그 정확한 주소를 예,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 네네네네.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써야 된다. 네. 네. 끝났습니다. 然后呢，我们继续的。如果这个营业执照，这个如果以合同形式的话，我们在做营业执照的时候，一定要注意的是什么？张总，您翻译一下，在这个营业执照当中，第一个要注意的是什么呀？这个名称当中。营业执照上面的名称一定是不能和爱多美任何当中的一个字相同，或者是谐音。您翻译一下。영업 집주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장 그 명칭을 써야 되는데, 그 명칭에 애터미와 연관되는 명칭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터미 센터, 해모힘 센터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터미가 들어간 글자를 쓰지 맙시다. 그냥 아예 쓰지 맙시다. 네. 네. 第二个注意的事项呢，就是这个营业执照的经营范围。经营范围的话，一定要体现出来的四个字是"咨询服务"字样。这个咨询服务字样的话，健康咨询服务、信息咨询服务等等这样的都可以。这样的话，工作人员审核就看你的经营范围是否有这样的字样，咨询服务。OK。경영 범위를 잘 써야 되는데, 경영 범위 안에 본사에서 딱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 서비스, 자문. 이두 글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서비스 자문이 꼭 같이 안 있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자문, 무슨 무슨 서비스 이렇게 예, 따로따로 써도 괜찮은데 꼭 자문과 서비스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对，那在这里边有一个这样的不允许的事呢，大家一定在申请营业执照的时候注意。虽然叫咨询服务字样我们要有，但是比如说网络咨询服务、教育咨询服务这样的字样的话是不可以的，大家注意一下就好。그런데 그 중에서 자문과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 서비스 자문, 교육 서비스 자문, 자문 및 조사, 그리고 기술 자문 이런 거, 이거는 쓰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好，那在爱多美在申请营业执照当中的话，这个
经营的场所和经营的范围，允许和不允许的地方，我就给大家解释到这里，谢谢。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좀 내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애터미 분당 탑센터, 애터미 강남 탑센터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이제 그런 걸 애터미 애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강당당 사장님은 센터 소속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련 한상품 예 서비스 센터 대련 뭐요? 한상품 한상풍. 예 한상풍이 뭐요? 그러니까 한 한국 있잖아 아니 상품. 말예 한국의 상 최고의 상품 그러니까 최고의 위그 상품이라는 좋다는 그런 의미를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이거 대련 센터 이름이 大连韩商品顶峰服务中心그 이름이 예. 你翻译一下吧，大全名大连韩商品대련 한상품 탑센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말로는 중국에서는 영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봉이라고 씁니다. 네, 탑은 전공이에요. 정상의 봉우리, 제일 위에 있는 봉우리를 해서 정봉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회 정봉 상사 상해 이런다든가. 상해 이름만을 써도 되잖아. 상해. 상해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상사나 상해. 예를 들어서 이해 정봉 상사 이렇게 써도 되잖아. 네, 됩니다. 근데 이제 강단다는 한국의 최고 전공 한상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련 정봉 한상 센터 이렇게 썼단 이야기잖아요. 네. 네. 아니면 대련 한상 정봉 네. 중시 이렇게 썼단 네. 이야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됐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청 총장님 라인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중국 내에서 정식 센터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 방법과 운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센터 전에 사랑방을 운영할 때 노하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초반에 시작했을 때랑 좀 달라져가지고, 요즘에 서비스 센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예, 강단나 사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张总是。你的又关麦了。张总，什么问题？就是。现在申请服务中心的资格，那我现在的话，为大家来说明一下，在国内的申请服务中心，现在申请服务中心的一系列的这样的一个要求。我也是同样的共享屏幕哈。张总是能看见吗？现没在有，看不出，看，没看见，没出，好了好了，可以了，啊，是吗？大一点就可以了。这个一个안 돼요. 잠깐만요. PPT 있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是 PPT 吗？PPT. 那就这样。그냥 말로 하세요. 你看，말로. 你指，네. 你用语言说吧，不用语言说哈，那张总您拜托您给翻译一下哈，好。那第一点的话，在在干嘛呢？干嘛呢？哦，好。
那第一点，在申请服务中心的时候的话，要通过这个中国的网址去要申请。那申请第一步的时候，一定要提交相关的，比如说服务中心的推荐书、服务中心的担保书这样的，还有承诺书。第一个是通过爱多美中国的网址需要提交这样的一些保证书。OK。애터미의 APP를 통해서 추천서, 그러니까 리더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서비스센터 신청할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네, 那这个如果还有一个就是国内的这样的高职级的领导的一个担保书，如果国内的话没有高职级的领导的担保书，我们需要通过国外的这样的一个领导的一个担保书，那。그래서 국내에 중국 국내 리더가 있을 때는 중국 국내 리더의 그 보증서가 필요하지만 없을 시에는 한국이나 기타 해외의 리더들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好，那这一个通过第一方面通过的话，第二方面我们需要通过这个面试。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面试的话，这里边的话就是有一些分公司，全国有10家分公司。那比如说我在东北的话，需要东北分公司的进行的一个面试。这个面试主要考核的是针对于公司的介绍、公司的文化，还有创业理念、思训这些方面的知识的一个了解。그럼 면접은 각 지사, 내가 소속된 지역의 지사와 연락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접할 때 대부분의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 소개나 회사의 사훈, 회사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면접에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那这个面试的结果5个工作日会通知到大家。면접 결과는 그 5일 안에 통지가 날라옵니다. 好，那第三个方面的话就是场所的这样的一个审核。그 다음은 장소에 대한 심사입니다. 这个场所的话需要我们通过这样的网址。把你需要租赁的这样的一个服务中心的场所拍照给分公司，分公司进行审核。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센터 신청하는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센터의 사진 자료들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这个申请的地址，那需要隔空的。那分公司的职员需要在地图上、导航上能够查到的这样的一个地址，这个大家一定要注意。그러면 전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센터의 주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사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이 위치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할 것입니다. 那这个场所的申请通过与否的话，那3个工作日内通过短信的形式通知到大家。그러면 이 센터 주소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3일 안에 문자 형식으로 보내올 것입니다. 审核通过的话，我们可以按照公司的这样的装修的模板进行装修。那你还要说一下那个不能签约的事儿吧？我马上好，要马说。上啊，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오케이 한다. 그러면 회사의 요구대로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在这里边的话，要大家非常非常注意的一点，很重要的是，在场地审核之前，没有通过之前，大家一定不要签写这个租赁合同，以免造成以后的这样的一个什么呀，一个纠纷的问题哈。주소를 보내기 전에 혹은 주소를 보내는 기간 동안 절대 계약서를 체결을 하지 마세요. 주소와 여러 가지 사진을 지사에다 보내고 지사에서 오케이 떨어졌을 때 계약서를 맺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好，那第四步的话，我们的装修通，我们的这样的第四步，我们一定要服务中心主任进行这样的一个公司的相关的专业的培训课程，那。그리고 지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게 되면 그 서비스 센터장을 향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第五点的话，就是我们装修之后拍照片传到分公司进行审核通过。네。아, 그 다음 센터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好，那接下来的话，我们进行服务中心申请的时候，有一些相关的这样的一个要求。第一个是，场地的话，一定是交通便利的、环境干净的地方，是可以申请服务中心。그러면 이 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한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第二点，服务中心内除了爱多美的产品摆设以外，不可以摆放其他的品牌的这样的一个产品。두 번째, 서비스 센터 내에는 애터미 제품 외에 절대 다른 제품을 진열하시면 안 됩니다. 那第三点，一定是要有独立的入口，也就是独立能够有电梯上服务中心的这样的一个入口哈。所以的话，楼下的话不可以经营其他的项目。꼭 독립적인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부연 설명을 하자면 1층에 뭐 다른 가게를 타려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2층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那第四点的话，最重要的话，我们申请服务中心场所的面积，是在中国的七十平方米到500平方米以内。네. 그러면 센터의 면적은 중국 면적으로 70평에서 500평 안으로 선택을 해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好，那第五点的话，我们一定要注意的，申请服务中心与其他的服务中心，或者是分公司，或者是总部，要在距离500米，要远于500米。그리고 우리 지사 혹은 뭐 애터미 센터 기타 다른 센터하고 그 거리가 최소 500m 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第五点也是非常重要的是，我们申请服务中心的话，旁边、周边不可以有政府、军队、学校这样的地方。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곳의 주변에는 군대, 학교가 없어야 됩니다. 军队, 네, 军队、政府、学校。군대, 정부, 학교랑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我们申请服务中心旁边也不可以有市场，还有商品超市、建筑工地，也不可以设立在1楼，在2楼以上。1층은 안 되고요. 2층 이상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주변에 공사 현장 라고 하셔야 공사 현장 建筑工地，建筑工地，然后呢？是小商品市场，그리고 상품 시장, 시장이랑 가까워도 안 됩니다. 所以的话，我们还有最重要的，在中国的话，申请服务中心的话，我们必须要达成一年之内要达成十二十呃一年当中要达成12次以上至少12次的营销经理，我们才可以在国内申请服务中心。그리고 1년 기한 안에 12번의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되는 이 부분. 이것도 달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어야 됩니다. 네. 那最后的话，比如说在中国已经申请服务中心的话，如果想继续维持服务中心的话，一年之内至少要达成6次的营销经理，才可以继续的运营这个服务中心。好了，差不多。그러면 1년 1년 동안 세일즈 마스터 12번 해서 센터가 이제 확보가 됐죠? 센터 이제 열었습니다. 근데 센터 연 후에도 1년에 유지가 그러니까 1년 유지 6번, 최소 6번의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해야만 이 센터 자격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谢谢. 센터고요.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 예, 중국 좀 간추리겠습니다. 이제 센터 자격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방에 국장 될 수도 있고 팀장 될 수도 있잖아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한번 유지하는 것 똑같아.
내가 국장 했다고 이제 국장 한 번에 끝났으니까 세일즈 마스터 필요 없이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건 한 해에 끝난 거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6개월 안에 12번 다 해버렸다. 허가 내주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1년 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기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센터 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됐고, 우리는 1층은 중국이나 어디든 1층은 안 되는 거죠. 1층은 안 되는데,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네. 1층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해. 근데 2층에다가 내가 2층도 건물이 내 거니까 2층에다 내가 센터를 내는데 출입구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층을 그 옷가게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왜냐면 1층에 놓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그런 데 같으면 이제 2층 통로 문을 닫아야지. 문 닫고 별도로 옮겨 출입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네. 네, 다음 질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전에 사랑방을 운영 시 너하우 부탁한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 신청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사랑방을 운영해 오신 우리 사장님 계십니다. 빌림 통화에 한국말로 조글 사장님이시고요. 赵杰 老师, 有请您开一下麦。大家早上好，然后我是来自吉林通话爱梦顶峰的营销经理赵杰。안녕하세요. 저는 길림 통화에 있는 조글이라고 합니다. 我现在在我们的地区，我开了一家小小的工作室。저는 저희 제가 사는 이 동네에서 사랑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因为我觉得，工作室是初级经营爱多美事业的最好的一个形式，它能花最少的钱，办最多的事儿。초반에 애터미에서 센터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이게끔 하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因为升了营销经理以后，因为底下伙伴的增多。我觉着我原先的那个商场的小摊位已经不能满足我进行商谈和产品分享的一个不是很方便了。저는 원래 전직이 그 백화점 안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애터미 활동을 하기 있어서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사랑방을 차렸습니다. 去外面的咖啡厅进行分享和商谈，每次花100多块钱，一个月下来也得1000多块钱左右。매번 파트너 사장님들과 커피숍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차 마시고 이런 비용이 한번 가면 중국 돈 100위안이 듭니다. 약 2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커피 차 마시는 비용만 해도 1000위안이 넘어가서 이 사랑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我觉得，如果这些钱我找一个固定的场所来进行商谈，效率会更高。그리고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서 여기서 진행을 했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所以我选了一家，所以我选了一个离我们家和商场，而且在我们地区相对中心的一个位置，租了一个70多平米的一楼。그래서 제가 저의 집과도 가깝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서도 조금 중심적인 부분에서 약 70평 이상 되는 그러한 집을 맡았습니다. 每个月只有700多块钱左右的费用。지금 이 70평인 이 집의 그 임대 비용이 약 700위안 정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한 15만 원 정도입니다. 70평의 평수도 한국 평수도 이야기해줘요. 한 20, 2, 한국, 3평? 예, 20 몇 평이죠. 3.3제곱미터. 네, 네. 맞아요. 다음 티슈.
选址选好了以后，我就进行布置。首先得根据公司要求，我再找安爱多美里面搜一些关于已经成型的，成型的这些这个叫什么来？成型的这些服务中心的一些视频进行观看，对它里面的装修和布置有一些初步的想法。사랑방이긴 하지만 저도 애터미 센터에 부합되는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굿모닝 애터미라든가 이 애터 이그 센터 신청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안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做了一些关于公司文化、原则、产品和分享的一些板报，就是像我后面的这种蓝底的，然后一些关于公司文化的一些介绍的这些墙面。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빚은 부분이 애터미의 문화나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로 좀 장식을 했고 뒤에 보시면 그런 좀 글자가 많죠.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 뒤에 뭐라 그 홍보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然后又对整个房间进行区域划分，分为技能听课和分享产品的会议室，还有邀约见面的一些区域。그리고 제가 이 집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제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나눠 놨습니다. 邀约见面这个区域动了一些小心思，在顾客坐的对面，进行了一个产品的陈列架子进行一个摆放。그러면 신규 초대분들이 오셔가지고 제품 체험을 하고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그 정맞은편에 애터미 제품을 진열을 했습니다. 摆放产品呢是有一定的要求的，就是说，中国平台上有的东西我可以尽情的摆放，但是全球购和海外商品我不会摆在架子上。그럼 이 진열대도 사실 요구가 좀 있습니다. 일반 무역으로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제품들은 진열을 했고요. 해외 직구 제품, 全球购 제품들은 진열을 하지 않습니다. 然后室内整体布置就是干净整洁，温馨，尽量让顾客进来不会产生不适感。그러면 최대한 저는 이 사랑방을 처음 오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所有进行装修以后，就开始进行第一次的邀约。刚开始的时候，因为底下的伙伴我们还不是很成熟，所以我们硬性要求每个伙伴，每个星期或者三天，每个星期邀约一名新的顾客或者2名新的顾客。초반에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거의 강제적으로 한 주에 한 명씩 무조건 초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로 진행해 왔습니다. 这样的话，进行了1个月左右，我们感觉这种邀约的话比较失败，所以我们又选择了新的方法。그런데 이렇게 진행했는데 잘안 돼서 다른 방법도 취했습니다. 我们通过美食沙龙，还有来进行新产品的介绍和实验，来吸引更多的陌生顾客。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이지 않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피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해서 여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我们用我们爱多美的那个白钢锅，做一些饺子啊、饼啊，各种美食来吸引顾客。而且在这期间，因为我们本身自己不会做很多东西，我们邀请了一个会做饭的姐姐过来。然后经过一段时间，这个姐姐也开始跟我们一起来经营爱多美了。
메디쿡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음식 솜씨가 없어서 좀 전문가인 분을 또 초대를 해서 또 음식도 만들고. 근데 이분이 결국은 사업자가 되셨고, 예,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好的，赵杰老师，你稍微简洁一些啊。我今天分享就基本到这了。其实所有的办法，希望我们都是在系统中认真学习，互相交流，共同进步所产生的一个结果。谢谢大家的聆听，我今天分享就到这儿。好的，谢谢赵杰老师。尽快结束了啊。모든방법들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배우고 우리 한국의 우리 탑센터에서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사랑방을 진행해 가고 지금도 오토 판매사로 진행해 가면서 올해 센터 신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자리를 옮겨서 더큰 자리로 더 환경이 좋은 2층 자리를 옮겨서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다 끝났죠, 질문? 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장일환 총장님과 우리 강단원 사장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好，들어가겠습니다. 给我们的加拿大老师赵杰老师一个掌声，谢谢。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센터를 이제 한국 평수하고 중국 평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70평이면 나누기 3.3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되게 한국 평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센터 거리를 유의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는 제품은 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구 제품 해모임은 직구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하세요. 주머니에 놓고 있던가, 그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합법적인 제품만, 즉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정식 통관 절차로 간 거죠. 사이트에 안 올라온 것은 우선 그냥 이제 통관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 절대 유의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금 우리 통화에서 우리 사랑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애터미 제품도 체험하고 그냥 라면도 같이, 예를 들어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친근을 쌓게 하는 그런 사랑방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시면 어떻게요? 제품 체험시키는, 내가 마사지 하지 말고 본인 손으로 직접 4분 4정부터 다 이렇게 이브인 케어 세트부터 해가지고 다 본인 손으로 써볼 수 있도록, 촉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데 소속 센터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소속 센터가 어디로 할 것인가 중요한데, 저는 지난번에 이해가 센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랑방은 차려져 있죠. 그래서 소속센터를 어디로 돼 있냐 그랬더니 엉뚱한 데로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로. 그래서 대련탑으로, 대련 정봉센터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그 산하에서도 이해에서도 대련에서 사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련탑센터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해에서 우리 센터를 준다, 대련탑센터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겠잖아. 아직 자기가 센터 코드가 안 나왔으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탑센터로 해주는 거잖아요. 정봉센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련에서 이제 사업자가 나왔으면은 대련의 센터를 이용하기가 아주 부드럽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센터를 이제 정봉센터. 그러면 우리 탑라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매출이 탑센터에, 그 센터에 교육수당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 중국은 넓고도 넓은 땅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인구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약 30개 국가가 있는 거 똑같아요. 인구로 따지면은.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다 센터를 차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누구 총장님 산하가 가장 교육 시스템도 잘돼 있고 먼저 출발했어. 그죠? 그리고 센터 규모도 커.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내 파트너는 이제 막 시작을 해. B라는 총장이 파트너가. 그럼 어때요? 사랑방을 차리고 아니면 센터를 차렸던 그 뭡니까? 응? 멤버십도 안 되니까 비용도 안 나오는데 별도로 센터를 차려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왕이면 A라는 센터, 우리는 탑 센터를 열어보니까 A라는 센터에 소속으로 해서 내 파트너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센터를 활용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 센터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B라는 센터에 가서 잘 자라겠죠. 그럼 A라는 센터장의 리더들도 가서 교육할 때 B 내가 안 가도 리더 가서 교육할 수 있고 또 B도 가서 파트너 후원으로 그 센터 후원 갑니다. 그러면 A라는 센터에 리더가 없어도 B라는 리더가 가서 교육을 해주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A라는 센터에 리더 하나의 힘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B의 리더도, C의 리더도, D의 리더도, E의 리더도 그 리더가 본부장들이 어때요? 한 번만 가도 5명의 조직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본부장 체계가 있어요, 총장 체계가. 그러면 본부장이나 총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난한 번밖에 안 갔는데 5명이 리더 있다면은 일주일에 각각 한 번씩만 가면은 매주 간 효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매주 간 효과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연합 센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교육 시스템도 교육도 효율적으로 되고 돼간다. 시스템이 잘 잡힌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B도 이제 조직이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센터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간에 한계가 있어.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조직 잘 키워서 다른 좋은 지역으로 센터를 독립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센터의 자격을 갖추고. 그러잖아요? 그때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B의 리더가 근데 그 파트너가 어느 지역에서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 좋은 장소에. 그러면 그 파트너가 센터장 하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연합센터. 이 시스템의 성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래요. 중국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저 멀리 신장 우규로에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저기 저 응? 해남도 하이난섬에도 나올 수도 있고, 저 스촨성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차가 몇 시간이에요? 동쪽에서 서까지 시차가 내가 알기로는 5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시차가. 그 나라에서만 시차가 그렇게 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대신 언어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참 쉽잖아요. 언어는 통일되어 있는데 국가가 우리나라 따면 약 30개 국가 정도 이렇게 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 회원 가입시켜 주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봉센터를로 이렇게 회원 활동,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움도 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센터를 분리했을 때 사전에 있는 센터가 승인을 해줘야 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전혀 엉뚱한 데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 뭐냐, 안 해주고 차일피일 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바로 된다, 안 된다? 바로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본부장님들이 계십니다.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자기 산하에
승인이 난 중국 센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운영위원회 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소, 무슨 무슨 정봉, 어디 어디 정봉, 대련, 한상, 정봉 탑센터, 정봉센터. 그럼 주소 올리고, 센터장 올리고, 이름 올리고, 전화번호 올리고, 전화번호까지 올리세요. 그래야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그리고 그거를 최종 취합에 이어쓰기로, 본부장님들 이어쓰기로 하세요. 요 최종 취합에서 이에 제 상대를 공기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국장 방에도, 다 우리 국장 방 있죠? 거기에도 공기에다가 올려주세요. 그거를 총 책임을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 장인환 총장이 치압에서 국장봉으로 공기에다 올려주시고 운영위원회 방도 다 치압이 끝나면은 공지사항 공지란에다 올려서 언제든지 클릭하면은 쉽게 쉽게 찾아서 센터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인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유의해서 조금 복잡스럽게 해야 될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님 항상 이야기입니다. 복잡한데 돈이 있다고. 왜? 복잡하다고, 아이고, 우리 복잡해. 난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내는 사람한테 기회가 막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이 복잡한 것이 업무가 익숙해지면 너무 간단해. 익숙해지면 한두 번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처음 해볼 때가 힘든 거지, 그 직접 내가 처음 해봐야 돼. 자꾸 미루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 중국 석사회 세미나도 많은 지금 총장님들과 본부장님들 들어가시네요. 보니까, 중국에 본격적으로 내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특히 스폰서님과 상의하고, 빨리 여권 비자부터 내고,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은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뭐예요? 내치가 튼튼하지 않고 예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이 튼튼해져야지 예치도 가능한 거예요. 침략도 가능한 거예요. 정복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는 흔들린 상태는 해외에 나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한국에서 키우는 거 집중하시고 나는 한국은 안 해. 중국만 할래. 천하의 바보. 바보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사람 나 애터미 사안 할래. 너 똑같아. 한국도 못 해봤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 그 많은 조직이 있는데 생길 텐데 나 혼자 다 해야 되잖아. 혼자. 근데 한국에 내 파트너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가면은 중국 갈땐 혼자 가요? 파트너랑 함께 가요? 함께 가잖아, 함께. 중국은 이제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혼자 다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조직이 있으면, 나는 동쪽으로, 파트너는 서쪽으로, 스폰서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거기에서는 같이 함께 한국의 조직도 빨리 키워야 된다. 크게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조직을 가장 빨리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을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한국에서 조직을 육성 빨리 크게 하는 방법. 석세스 세미나에 옴뿌라수온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석세스 세미나에 옴뿌라수온. 내년에 1년 목표는 한국의 석세스 세미나에도 물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어떻게? Success 세미나를 원 플러스 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급에 관계없어요. 총장도 해야 되고, 크라운도 해야 되고, 스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왜? 이 원 플러스, 이 Success 세미나에 회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조직 성장한다고 리더 탄생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랑방에서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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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조물이기만 나와요. 큰 무대가야 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방에서 조물락 조물락 하면서 골목대장 하고 있어. 바보같이. 그렇게 하기엔 우리 사업이 너무 아까운 사업이잖아.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반드시 중국도 이제 파트너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달에 나 혼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한명 모시고 가야 되잖아.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막 현장을 열심히 뛰는 사람은 데리고 가실 분이 많아, 초대할 분이. 근데 현장을 안뛴 분은 사업을 진행 안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갈 분이 너무 힘들대, 한명 데리고 가기가. 한국 잘 들으세요? 한명 데리고 가기가 힘든 것은 내가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현장을, 백만감을 하지 않고 백만간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백만간과 백만관을 했다면, 백만갑과 백만관을 꾸준히 진행했다면, 한 달에 한명 석세스 세미나에 모셔야 할 분이 안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대신 시스템은 100% 참석이고, 주도적으로. 자, 학교 선생님이 지금 시험 문제 내려고 답안을 가르쳐 주고 있어. 답안. 1번 문제는 3번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죠? 내 생각 2번 같다고 2번 쓰면은 빵점이야, 빵점.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공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공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번 그게 쉽나? 말이 쉽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건 2번 쓰는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백만갑과 백만관, 백만관은 뭐예요? 한번 소비자를 100번 만난다는 각오로 하는 게 백만관이란. 내가 그저께 강의했잖아, 소속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명 세트 세미나에 신규 모셔야 할분 없을까요? 있었겠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내가 두명 갔어, 두 명. 12월 달에 한명 갔죠. 1월 달에 두명 갔어. 이 1월 달에 두 명이 또 각각 한 명씩 가자. 또 각각 한 명씩 가자. 그러면 2월 달에 몇 명이 돼요? 네 명. 이네 명이 열심히 백만갑과 백만관을 하면은 100번 간이 맞네. 100번 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8명이 8명이 되는 거예요. 8명. 몇월 달에? 몇월 달에? 3개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는 16명. 5월 달에는 32명. 6월 달에는 64명이 석세스에 참석해. 그럼 어떻게 된다?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가, 로얄 클럽. 이런 식으로 했더니 1년 했더니 몇명 나와요? 1년 했더니. 5천 명이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산술적이에요, 산술적.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5천 명에 5,120명의 10분의 1은 뭐예요? 500명이잖아요. 아니,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해봐. 100분의 1만 1년 내내 나왔다 해봐. 몇 명이에요? 아, 100분의 1, 1 플러스 1 우리 하자. 팀끼리 결의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1 플러스 1이면 1년 만에 5,120명인데, 거기에서 다 깎고, 그래, 이론이야, 이론.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들어가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50명은 석세스 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국 함께, 거기에서 중국 가는 중국도 막 중국에 대단한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겠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인도에, 미국에, 대단하게 아는 사람은 나는 모르는데, 그 원플러스원에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1년 안에 50명 되면 여러분들 뭐다? 바로 니더스지. 2024년도에는 니더스, 25년도에는 로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밑에 파트너가 석세스에 100명이 참석해. 로얄 클럽, 로얄 마스터라니까요. 이 사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들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들 하냐고. 일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좋은 애터미, 이 좋은 제품, 그죠? 100만 갑을 하고 100번 간을 하면은, 100만 갑과 100번 간을 하면은 한 달에 한번 석세스 모시갈 분안 생기냐고. 그건 직급에 관계없어. 아, 본부장들 후원 다니라 바쁘다고. 총장님도 후원 다니고 바쁘다. 아니, 할수 있다니까요. 총장님도 오시고 본부장도 오고 국장도 다 해야 돼. 뭘요? 옴뿌라쏘. 이 목표 세우고 해봐요. 굉장히 속도가. 그럴 것도 하면서 중국도 하면서 아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도 하면서요. 월 1억씩을 버는 일인데 춥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이러면 되냐고. 아, 날 좋으니까 놀러 가야 되고. 이거 어느 천년에 돈 되겠어, 이거. 돈 벌겠냐고. 그래서 100만 갑을 통해서 100번 간을 통해서 내년에는 세미나에 뭐예요? 석세스 세미나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쌍둥이를 데리고 가면은 어떤 생각이 될까? 준비된 초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가는 거, 100만 가는 거고 가서 만나는 동안 어때요? 가능한 한 센터 서스템 한번 듣고도 가기도 하고 스폰서고 미팅도 하기도 하고 부업과 세미나 왔다 가고 그럼 준비된 석세스 초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걸볼수 있기 때문에 와. 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규는 가능한 어디로 모셔가야 한다? 오롯으로. 참 잘못되고 있어요. 신규가 있는데도, 우리는 신규가 있는데, 우리 팀은, 응? 어디로, 터키로만 가고, 나비들로만 가. 신규가 있으면은, 그 신규 있는 분을 모시고 간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롯으로 가야 돼, 큰걸 보여줘야 돼. 준비돼서 초대해서 오롯으로 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멋지다.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전혀 기본도 안돼 있어. 제품도 안 써. 그죠? 근데 억지로 그냥 끌고 가. 놀러 가자 했고. 야, 바람 쐬러 가자 했고 끌고 가. 오롯으로 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할 거? 와, 애터미가 이런 회사에 있어? 대단한 회사네. 너 이제 나 이걸 이 말을 했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와, 다단계 사람들 무섭다. 자기들끼리 미쳐갖고 날뛰는구만. 이렇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초대, 그 안에 준비된 초대를 석세스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총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석세스의 옴프라손 오신 분들, 총장님들, 본부장님들 회의해가지고 1월 달부터 옴프라손 하신 분들에게 프로모션을 해라. 모시고 온 분들에게 프로모션. 총장님, 본부장님들, 국장님들이 상의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해서 신규 모시고 온 분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처음 모시고 온 분한테. 대신 조건이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가시면 의미 없어요.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모션을 할 겁니다. 총장님들이. 그 다음에 석세스 다녀오시면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걸 언제 주냐면 일요일 날 주셔야 돼. 일요일 날 센터에 오게 하셔야 돼. 일요일 날 오게 하셔야 돼. 일요일 날. 바로 24시간에 제초돼, 48시간에 제초되잖아요. 이미 갔다 온 열기가 식은 다음에 하려면 다시 안 됐다. 정신 차려버리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모든 센터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또 거기서 애프터를 또 해야 돼. 애프터. 반드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육만 시켜서 보내지 말고 리더가 하다못해 저녁이라도 따뜻한 국물이라도 우동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가서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고 다시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시 재초대 아니면 재방문 한번온 사람을 그걸로 방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딱 잡고 늘어져야 돼 잡고 늘어져야 돼 치우려고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하고 친해지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돼? 제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센터에 오는 것을, 우리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 깨름칙하게 생각 안 하죠. 무슨 말 아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장이 할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단장이라고 뭐, 할 이야기 아닌 거 어디 있겠어요?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옴프라손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잘 스폰서가 프로모션을 그럴 때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조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늘 진짜 노심초사, 우리 분당 탑의 리더분들이 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내년 중국 사업에 대한 목표와 관심이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내일 모레 이뤄지는 석세스 세미나에 다들 원 플러스 원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마인드,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마인드 띄워주세요. 네,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구호 외치고 합시다. 그거 끝내고 구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냐면은 구호를 정합시다. 백만관을 통해서 원플러스원 합시다. 원플러스원 이렇게 그냥 원플러스원 세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구원 어떻게 한다? 끝날 때, 원 플러스 원세번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1월 달부터. 아니, 다음 그러면은 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끝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원 플러스 원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원 플러스 원세번 외치시고 탑 화이팅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자! 구호 시작 원 원 플러스 플러스 원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탑 탑,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원 내일 모레 석세스 플러스 원에서 뵙겠습니다. 성공하세요. 잘 준비해서 중국 들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